연일 때는 준 가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늘도 한낮에는 서울, 광주 25도 등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4에서 5도 정도 웃도는 수준인데요. 활동량에 따라서 다소 덥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짙게 끼어있던 안개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많이 답답하셨죠? 지금 전국에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내륙 중심으로는 여전히 방무나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만큼은 종일 청명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제법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25도, 전주, 대구 24도, 광주도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전주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5도, 강릉은 비가 오면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은 14도에서 한낮 21도, 청주, 대전 20도, 대구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천문조에 의한 높은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해안가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타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